여기. 어쩌다 졸지에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줍게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존나 부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돈가방은 대체 누구의 것이고 어디서 난 돈일까요? 이 영화는 바로 이 돈가방을 두고 벌어지는 탐욕스러운 짐승들의 이야기입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처먹은 건 똑바로 잘 치우랬지? 아이고, 지가 처먹은 것도 제대로 안 치우고 저게 사람 새끼야 짐승 새끼지? 아무튼 영화 속에는 돈가방을 둘러싼 8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중만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야간 사우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중만은 어느 날 새벽 47번 락커에서 거액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발견합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5만원짜리 지폐 수십 다발을 본 순간 중만의 머릿속에 등록금이 필요한 딸,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 어머니를 모시느라 고생하는 아내가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가방 안의 돈은 중만에겐 너무나 큰 돈이었고 가방을 두고 갔던 손님이 다시 찾으러 올 수도 있었기에 우선은 돈가방을 분실물 보관소 구석에 잘 숨겨둡니다. 네 번째 인물, 태영.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태영은 현재 일생일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갑자기 잠수를 타버린 여친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태영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채업자는 바로 두만. 분명히 오늘까지 돈을 안 갚으면 이 손모가지를 확 잘라버린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이,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사장님, 딱 일주일. 딱 일주일만 시간을 줘. 그럼 내가 진짜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싹 다 갚는다니까. 진짜 딱 일주일이요. 마침 그때 태영의 고등학교 동창이 해외에서 큰돈을 빼돌리기 위해 태영에게 밀항을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상황. 그래, 3일 후에 보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맙다 태영아, 진짜 고맙다. 고맙긴 임마, 친구끼리 돕고 살아야지. 너 신용카드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알았어, 그럼 체크카드는? 당연히 안 되지 새끼야. 그럼 포켓몬카드는? 이런 미친 새... 태영은 좋은 마음으로 동창을 돕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친한 동생인 붕어와 작당하고 동창의 돈을 가로챌 속셈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물론 인생 역전까지 노리고 있었죠. 형님, 그럼 내 몫으론 얼마 줄 거야? 7대3. 내가 7이지? 돌았냐? 에이, 인간적으로다가 6대4는 해야지. 그래, 알았다. 근데 넌 내 얼굴에서 네 얼굴 안 보여? 9대1! 이런 씨. 여섯 번째 인물, 미란. 미란은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면서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진 여자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일하던 미란은 진태를 만나게 됩니다. 진태가 미란에게 반하게 되면서 둘은 점차 가까워지고 진태는 미란에게 자신과 새로운 삶을 살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고민하던 미란은 갑자기 생명보험 여권을 찾아보게 되는데 한편 고등학교 동창의 돈을 가로채려 했던 태영은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동창과 만나기로 한 날 동창이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동창의 돈이 없으면 꼼짝없이 사채업자에게 목숨을 내놓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태영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마지막 인물, 대체 연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중만이 발견한 돈가방은 결국 탐욕스러운 짐승들 중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의 돈가방을 두고 벌어지는 스릴 만점 범죄극,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었습니다. 마치 퍼즐이 끼워 맞춰지듯 흥미롭고 스릴 넘치는 전개 속에서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엿볼 수 있는, 범죄극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만족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사실 저도 아까 길에서 2만원을 주셨는데요, 누가 뺏어가기 전에 빨리 치킨을 시켜 먹어야겠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근데 네 부모래도.